와, 네 생각이고. 자, 58쪽입니다. 58부터 수능 픽, 픽미, 픽미, 픽미업. 자, 1번 소형화하다, 모이스처라이즈. 아, 미안해요. 미니어처라이즈. 왜 모이스처라이즈가 나왔죠? 그럴 수도 있죠. 플레이스 놓다, 설치하다, 단어시험. 인클로즈, 둘러싸다 또는 넣다 시험이고요. 어, 해답은 오늘도 봤네요. 페인트, 희미한, 델리켓, 연약한. Delicacy, 맛있는 거. 별미였지, 네, 맛있는 게 우리가 delicacy라 불립니다. 뭐 이거랑 연관이 있는데? 별미랑 연약한이랑. 방어색이야. 사원이 똥색. 진짜 이상해. 자, miniaturize, place, enclose, faint, delicate. 여기까지 시험입니다. 오세요, 위로. 적절치 않은 거. After inventing the phonograph부터 시작할 거니까 같이 봐주세요. After inventing, 발명한 후에 phonograph 시험이야. 축음기 밑에 있어. 축음기를 발명한 후에 토마스 에디슨 씨는 began to search for, 찾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방법을, to use it.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축음기를 새롭게 쓸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He decided to, 그는 생각했는데, miniaturize, 좀 축소할게요. 디바이스를 좀 작게 만들 거야. So that, 그래서 이 축음기가 could be placed, 놓여질 수 있게요. 허! 인형 안에다가 축음기를 넣으려고. 그는 축음기를 작게 만들려고 했어요. When the phonograph was played, 축음기가 상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play 됐을 때 눌러서 재생. phonograph가 다시 재생됐을 때 it would seem like, 뭐와 같아요? doll was talking.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 왜? 인형 안에 축음기가 있으니까. 인형 안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After the tiny phonograph, 쬐끄만 축음기가 건설된, 만들어진 후, they, 그들은 were enclosed, 넣어지다. 여기는 수동태니까 당한 거예요. 작은 축음기를 넣었다? Metal container, 용기에다 넣었다? 금속 용기에다가? That could fit inside the doll. 아, 인형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금속 용기 안에다가 축음기를 넣은 거예요. 에디슨은 asked, 요청입니다. 여기서는요. 왜요? 2 나오면 100%예요. 요청했어요. 꼬맹이들한테 sing song, 노래를 해봐. 그리고 recorded them,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왜? 축음기에서 걔네 목소리가 play 될 수 있게 그걸 녹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매끄러워요. 그러나 에디슨의 이 생각은 was ahead of, 앞서간 거야. 너무 앞서간이야. 테크놀로지 기술보다 너무 앞서갔어요. It needed to succeed.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보다 너무 앞서갔어. One problem was, 하나의 문제는 대또하기 완문이야. Quality of the recording. 이 녹음한 소리의 퀄리티, 품질이 좋겠냐 나쁘겠냐? was poor, 형편없어. It was unpleasant. 이것도 맞잖아. 정답은 5번이네요. 불쾌했어요. 이 소리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Strange noise가 coming from cute doll. 예쁜 인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 왜? 음질이 별로였던 거죠.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recording, 이것이 너무 희미하게 들려서 heard 될 수 없었어. 자, 이거 무슨 용법? too. 너무 희미해서 들리지 않았다. 요런 거 해석해오면 좋겠어요. And since 때문에 phonograph가 또 너무 delicate, 부서지기 쉬워. 여긴 뭘 나왔냐, delicate. 연약한, 좀 그러보단 부서지기 쉬운 게 나아. 또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they were easily damaged, 금방 손상됐다. If, 만약 애들이 과격하게 play with the doll, 인형을 가지고 던지거나 하면 금방 부서져요. In the end, 결국 이 말하는 인형 뭘로 바꿔? Failure.
이거 바꿔서 녹음합니다. 실패였어요. Proving that 대절에를 증명했어요. 야 지니어스, 야 천재도 실수하네. 에디슨 씨도 실수하네가 드러났습니다. 다음 장 2번 밑에 오세요. Typical 전형적인. 리플렉트 반사.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Brilliance 고위에 있어 시험. Typical 전형적인. Reflect 반사하다. Brilliant 탁월함 또는 슬기로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탁월이 훨씬 나아요. 슬기는요 좀 약해요. Reflect 그리고 Tourist attraction 단어 시험 4개 표시하고 다시 올라오시오. 장소 이름이네요. 비가넬라는요 look like a typical village. 그냥 평범한 마을처럼 생겼어. 이태리에 있어요. But 그런데 each location 비가넬라의 위치는요 make it unique. 그곳을 참 독특하게 만들어요. 얘가 어딨냐면요 sits at the bottom of 맨 밑에 있어요. Deep valley. 야 계곡 밑에 마을이 있어. Surrounded by mountain. 계곡은 어때요? 산 둘러있죠. This means 이 말은 Village resident, 우리 거주민들은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볼 수 없다. Sun을 볼 수 없어. During winter. 왜? 산이 둘러싸여 있어. 깊은 계곡이야. 해가 뜨는 걸 볼 수가 없어. 해가 안 보여, 겨울에는. However, 그런데 All of this, 이 햄 안 보이는 것이 change, 변했다. 2006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Thanks to, 뭐 때문에? 와, 탁월함 때문에. 아, 슬기도 괜찮네, 여기서는. Architect, 건축가 Giacomo Bonzani. Giacomo Bonzani라는 architect의 슬기로운 탁월한 두뇌 덕분에 그들은 태양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떡해요? 그는 거대한 거울을 만들었어요. Reflect 반사할 거야 햇빛을. 어디로? 비가넬라로 반사해줘요. 그럼 그림이 여기 쓰면 거울을 놓고 이 햇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사했어요. Install 설치했어요. It 그 mirror 거울을 설치했어요. 어디다요? On the mountainside 산에다가요. Above the village. The mirror은요. 이 거울은 controlled, 통제됩니다. 잠깐만요. Controlled by a computer. 대박. 이 거울은 컴퓨터가 조작해. To make sure,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It is always in the right place. 딱 맞는 곳. 적당한 위치에 있도록. 딱 맞는 위치에 있도록 컴퓨터가 작동해요. 왜? Avoid the sun. 뭐야? 태양을 왜 피해? 태양을 반사하기 위해서로 할래요. Reflect the sun. 태양빛을 반사할 딱 맞는 위치로. 왜? 태양이 맨날 움직이잖아. 동에서 떠서 서로 가잖아. 그러니까 거울도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역사상 처음으로 resident of Viganella 거주민들 are now enjoying sunlight all year round. 1년 내내 즐겨. Additionally, 게다가 Viganella의 미러는요, such an unusual piece, 정말 대단한 비범한 기술력입니다. That 그래서 it has become a tourist attraction. 사람들이 보러 오는 관광지. 고마찍고 ING 그리고 더 많은 이득을 우리 마을에 갖다 줬죠. 고마워요 자코모. 다음 자코모 본자니의 미러 덕분에 볼 수 있었어요. 선을 밑에 오세요. 아 볼 게 없네요. Assumption 가정 추정. Put out 불 끄다. Collapse one more time. 무너지다. Relocate 이주시키다. Zip code 알아놓으세요. 우편번호 끝. 밑에 네 개입니다. Assumption, put out, collapse, relocate 다섯 개네요. Zip code.
zip code, QR code. Once, 한 번은, 예전에, 한때는 이 뜻이야. 3,000 people, 3,000명이 lived, 살았다 in the town of central Pennsylvania, Pennsylvania, Centralia에 살았어요. Today there are just 10 residents, 10명밖에 없어.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Centralia는 used to 하곤 했다, store, 저장하곤 했다, it's garbage, 쓰레기를 저장했어요. 어디다요? In old coal mine. 광산에다가 쓰레기를 저장하곤 했대. One day, 어느 날, 1962년, 1962. Worker, 일하는 사람들이 set the trash on fire, set on fire. 불을 질렀어요, 쓰레기에다가. 왜? Make more room, 쉬엄이야, room. 밑에 없더라고, 공간이에요. 방 아니죠. 공간이 너무 비좁으니까 쓰레기는 계속 들어오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불태웠어. 불행히도 the coal, 석탄 that was still in the mine, 여전히 광산에 있던 그 석탄도 caught fire, 불붙었어. As well, 또한 어떡해. 쓰레기 태우려다가 석탄까지 태웠어요. Fire이 spread 해갔어요. And the soon, 그리고 곧 mine, 광산, beneath the town, 마을 아래에 있는 광산은 burning, 벌 타오르고 있었어. During, 미안, over the next 20 years, 다음 20년간 많은 시도들은 were made, 했다. 왜? 무슨 시도? Put it out, 불을 끌려고 20년입니다. 장장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but the fire, 하지만 불이 안 꺼져. 그래서 열 집밖에 안 남은 거야. Even worse, 더 최악은요. In 1981, the ground, 땅 under a boy's feet, 꼬맹이 발 아래, 사람들 발 아래 있는 땅이 갑자기 collapse. 어머, 밑에가 비어 있는 거죠. Collapse, 무너졌습니다. After this, 이후에 the government, 정부는 began to relocate, 이주시켰어요. 어디, 누구를, 여기 있는 거주자들을 딴 데로 이주시켰어요. 여러분, 이사가요. 여기는 위험해요. A few people, 몇 명, 열 명이랬죠? 아까 열 가구? 몇 명만 decided to stay, 남아있기로 했어요. But, 그런데 이 town은 officially, 모적으로, 공, 식, 적, 으, 로, 단어 시험. 왜 밑에 없지, 이거? 이 타운은 officially closed. 우리는 공식적으로 폐쇄됐습니다. In the 1990s, 이 마을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Its zip code, 우편번호, was cancelled. 없어졌다. Sadly, Centralia is still burning.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And expert think, 전문가들 생각해요. It will take 250 years, 250년 걸립니다. 그 석탄을 다 태워야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타도 석탄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여전히 불타고 있죠. 그럼 산소를 차단한다고 어디선가 산소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바다 깊이는 물도 흐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산소가 끊이지 않아서 계속 타는 것 같습니다. 250년 걸린대요. 그 전에 우린 다 죽겠죠. 그래서 센트럴리아는 아직도 타고 있다는 정말 슬픈 이야기. 여러분이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세요. Democracy 단어 시험입니다. 옆으로 오세요. 민주주의, eligible 자격이 있는, excuse 변명 또는 구실 또는 핑계, deserve 뭐뭐를 받을 자격이 있다, bottom line 핵심, overestimate 과대평가, cast a vote, 투표하다. 그래서 우리가 캐스팅하는 거예요. Casting a vote, cast가 어떻게 낚싯대를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한 표를 행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됐나요? Democracy, eligible, excuse, deserve, bottom line, overestimate, and cast a vote, 투표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demonstrate. 하지만 시위하다도 있어요. 데모, 데모한다 그러죠. Democracy,
민주주의는 시스템이야. 어머 이거 왜 런이 나와?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 이제. Democracy는 시스템이다. 문장 끝났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아 얘는 PP구나 알아야 돼요. 운영되는 이렇게 가야 돼. 얘는 PP입니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요. run 운영됩니다. by 누구로 인해서?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을 위한 사람들로 인해서 백성을 위한 사람들. 그게 누구야? 우리 손을 직접 뽑은 누구? 국, 회, 의, 원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 대중 시민들이겠죠. 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바로 democracy. Therefore, 그러므로 voting, 투표는요. It's a moral, 도덕적인 책임이야. 투표해야 돼. Eligible citizen, 자격이 있는 시민들 다 투표해야 돼. 여러분은 자격이 없어서 못하지만. In democracy에서. Unfortunately, 불행히도요. 놀러가는 사람 많죠. Many people find excuse, 변명을 대요. Not to vote. 아우,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했어. 이라고 얘기해요. Some say, 어떤 사람은 말해요. 에이구, 나의 한 표로 doesn't matter. 내 한 표는 중요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정답, 아, 정답이래요. 단어 시험 표시하세요. matter. 내 한 표로는 중요하지 않아. 내 표 갖다가 내 한 표로 결정나는 것도 아닌데. can't make difference. 그렇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 이라고 말해요. Others complain. 어떤 사람이 이런 변명을 댑니다. None of the candidate. 내 마음이네. 후보자 중 none of. 그 어느 누구도 deserve their vote. 그 투표를 받을 만하지 않아요. 아이고 뽑을 사람이 없어. 그게 그거야. 라고 얘기해요. In the US, 미국에서. Only about 55% of potential voter. 자, 잠재적인 투표자 중 55%만 실제로 vote, 투표합니다. In each election, 선거에서 투표자는 대략 55%. This means, 이 말의 의미는 45%, 45% 사람들. Who can vote? 투표권이 있는 45%는요, choose, 선택하죠. Not to vote, vote 생략됐어요. 나는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But, 그런데. How, 어떻게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효력이 있겠니? If, 만약, only half the 55%의 population, 인구만, 인구 중 절반만, take part in voting, 투표에 참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죠. Bottom line, 핵심은 뭐야? 대떡이 연물이야. You should never, 절대. 과대평가? 과소평가 하지 마. 과소평가로 바꿔. Underestimate.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The power of your single vote. 당신의 한 표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Alone, 하나로는 it, 그 한 표는 might not decide, 결정은 안 할 수 있어요. 이 선거의 승자를 한 표로는 결정이 안 날 수 있어. However,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만약 모든 사람이 행동을 취하고 and cast the vote 한 표를 행사한다면 이것은 can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크면 꼭 투표하세요. 다음 장 게이트웨이 한다. 예제 할 거예요. 예제 빈칸 추론 31번, 32번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고요. 가장 킬러 문항이라고 꼽히는 문항 중에 하나죠. 31부터 34가 어려운데요. 그 중에 31은 단어를 넣는 부분이고요. 32는 조금 더 긴 단어. 33 더 길어, 44 더 길어. 거의 문장을 넣는 급입니다. 그 중에 31번 딱 한 단어 넣기 가볼게요. 한 단어 넣기는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이렇게 맨 앞에 뚫려 있으면 다 읽어봐야 돼요. 땡땡은 change, 변화를 제공해줬어요. 누구 환경? journalist다 일하는 환경. journalist, 우리 신문사에서 일하는 journalist, 기자라는 사람들이죠. 기자를 위한 환경에 땡땡이 되게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줘. 옆에 보이시죠? 답이. 체크하고 갈게요. 먼저 모빌리티 단어 시험 이동성
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은 저널리스트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Newspaper story, 신문기사, television report,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early online reporting, 온라인으로 빨리빨리 보고하는 것은요? 전의. Prior to, 이전에, 맞아, 나 괄호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communication technology, 태블릿과 스마트폰 이전 세대에 신문기사, 텔레비전 기사 아니면 온라인 기사를 하려면 required 요구했습니다. 하나의 central place가 있어야 돼요. 시험입니다. 중추적인 하나의 중추적인 장소가 필요했어요. MBC라는 방송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to which 이런 게 바로 뒤에 있는 to를 땡긴 거예요. 그리고 뭐뭐로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장소로 reporter, 기자가 submit하죠. 제출해요. 뭐를요? 자기가 취재한 뉴스 스토리를 거기다가 제출을 합니다. 목적어. 자기가 취재한 기사를 MBC에 갖다 줘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1번 프린팅, 그거를 프린트하고 인쇄하고 브로드캐스트 시험입니다. 방송하고 포스팅 게시하겠죠. 여기 명사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방송만 적어. 그래서 MBC나 KBS에 갖다 줘야지 중추적인 한 장소 여의도 MBC에 갖다 줘야지 거기서 프린트하고 방송하고 그 글을 게시해 주겠죠. 옛날 방식이야 지금. Now though. 그러나 이제는 리포터는요. 첫 번째. 지가 직접 슈트 비디오 앞에서 촬영해. Record video, audio. 야, 직접 오디오도 따. And type directly on. 직접 타이핑 쳐. 어디에다가 자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있죠. 옛날에는 MBC 가야 됐어. 내가 취재한 걸 가지고 손으로 다 써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직접 촬영하고요. 포스트 바로 올려요. 4번까지. 어떻게? Instantly. 즉. 시 즉각적으로 두 글자 즉시 바로바로 올려. 그래서 김 기자 아 언제 올릴 거야? 어 지금 보낼게요. 이제 안 가 MBC. 저널리스트 기자들 do not need. 이제 리포트 보고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여기 동사야. 아까 레포트 기사였지. 여긴 보고야 다야. Central location, 이제는 중앙 장소, 중앙에 있는 위치보다는 장소로 해야 돼. 그 중추적인 장소에다가 MBC 여의도에 갈 필요 없어요. Where, 여기서 뭐 하는데요? They all contact sources, 모든 공급원을 가지고 컨택트하고 타이핑 치고 에디트하기. 이걸 에디트하는 이곳에 우리는 굳이 가서 이걸 갖다 줘서 보고할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왜? 이메일로 주죠. 자, 이걸 뭐라 그러지? 재택근무 가능한 거야. 스토리는요. 시험이야. 이것도 똑같은 뜻이야. 그냥 좀 길어서 외워. Instantaneously, 즉시. Instantly 똑같은 뜻이야. 마지막 시험입니다. Simultaneously. They near는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고요. 거기다 ly 붙었으니까 부사가 된 거고요. near는요. us 자체가 형용사 만드는 접미사로 보면 돼요. instant는요. 명사예요. 그래서 near로 형용사. 거기다가 ly 붙인 거로 보면 돼. 이야기는 즉시 써. 1번 shot 촬영해 and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해요. 즉석에서 즉시 가능해요. 누구에게? entire world 세상에게 바로바로 올릴 수 있어. shot 여기서는 shoot의 pp라서 촬영으로 가요. the news cycle 아 이 뉴스의 보도 cycle 순환 And thus, 그러므로 기자의 job은요. 이제는 never take a break. 절대 쉬지 않아. 24시간. 근데 뒤에 좀 희한한 보도 나와. Thus, 그러므로 24시간 뉴스 사이클. 이게 옛날 방식이거든. 나 근데 이 지문하면서 옛날에도 이해가 안 갔어. 24시간 뉴스 사이클이면 하루 종일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잘 봐.
케이블 TV의 라이즈 증가로 인해서 생겨난 24시간 뉴스 보도는 이제 thing of the past, 과거의 것이 됐어. 케이블 TV 연합은 연합 뉴스 같은 채널이 있거든. 거기는 24시간 뉴스가 나와요. 이 뉴스 케이블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됐어. 요즘의 뉴스 사이클은요, 컨스텐 끊임없어. 컨스텐은 끊임없는 이야. 근데 24시간도 끊임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이거 지문하면서 조금 이상했는데 해석 자체는 진짜 그래요. 나오다. 그리고 나 컨스턴트 보려고 했는데 그냥 끊임이 없다. 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는 뉴스 사이클은요 24시간도 아니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간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뉴스도 이제는 옛날 말이야. 뉴스는 맨날 지금도 촬영해도 돼. 지금 내가 촬영해서 올린다. 아 나는 기자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활동이 됐어요. 케이블 TV.